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감사하기가 참 힘들어 보이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지만 팬데믹은 여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못마땅하거나 답답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과 고등부를 섬기다가 재작년 말부터 비서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시작되고서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도 가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를 아는 제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고등부를 갓 졸업한 20살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 후배들이 고등부 후배들이 너무 불쌍하다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색을 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지금 사이버대학 다니고 있어요. 캠퍼스에 로망을 가득 안고 입학을 했는데 학교도 못 가고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은데 우리가 과연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쓴 사람과 나무를 비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자리를 탓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나무는 자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 나무가 태어난 그 자리가 평생 자라서 살아야 할 그 자리이니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나무 틈이나 혹은 사막에서 자라난 그런 나무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나무가 자리는 바꿀 수 없어도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자세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땡볕이 비치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에 맞게 자세를 바꿔서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나무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것이 코로나처럼 힘든 현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과 형편에 묶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미물인 나무도 어떤 형편에든지 자세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세를 바꿔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받은 것이 많이 있고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내 자녀가 방황을 할 때에도,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아니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근데 먼저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그 절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가 지금 고대 근동지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못해 농경사회도 아닌데 그 절기들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실 때 매년 또 영원히 지키라 하셨는데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장 독특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핵심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가 이 맥추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 맥추절 시즌이 꼭 지금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추수감사절이었다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난 상태이고 거둔 것이 많으니 모든 게 풍성하고 풍족하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 거두고 나서 다 드리고 나면 남은 것도 별로 없고 또 앞으로의 경작도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쉬웠을까요? 감사하기 힘든 요즘과 무척 닮아있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 맥추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맛있는 맛이 나서 만나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거를 40년 동안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처음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으며 그 곡식 맛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 그 처음 것을 드리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신 겁니까? 성경은 첫 열매, 첫 것, 장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취하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채를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그 소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받으셨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귀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를 징계하셨죠. 그때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바로의 장자를 거둬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귀한 첫 열매를 드릴 때 흔들면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힘든 것이 맥주 감사인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청소년국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을 때 특강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어쭙잖은 강사였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사비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책도 사고 또 영화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도 어머니께 신고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 드문 착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평소에 참 인자하신 어머니가 저의 계획을 들으시더니 아주 근심하는 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주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강사비이니 하나님께 드리렴. 그때야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장학금을 받았을 때나 뭐 첫 것이 뭔가 생겼을 때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었다는 것을 괜히 말했다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무척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곤 했었는데 그 신학교 4학년 때는 제 믿음도 제법 컸을 때여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분이시구나. 왜요?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주시거나 주시지 않거나 이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이 첫 열매이니까요. 여러분, 맥주 감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의 공식을 깨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을 많이 주실 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다고 했죠. 얼마나 물렸을까요? 맨날 똑같은 것을 먹어야 하니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루라도 굶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성경 구절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그들을 누가 먹이신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거두시거나 끊으시거나 다 가져가시면 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좋건 싫건 날마다 그들에게 공급하셨다는 건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것이 좋건 싫건 내가 그것을 기쁘건 감사하지 않건 하나님께로 그와 같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감사하는 믿음을 다시금 일깨우게 하시려고요. 몇 년 전에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 1층 로비에 감사 풍선이라는 것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감사의 고백을 적어서 1층 게시판에 붙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런 고백을 적어서 붙인 적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은 들어본 적 있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고백은 그날 처음 들어봤어요.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모든 것이 오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정말 감사인 것이에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가던 길 다 막힌 것 같지만 진정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하나님 점검하게 하셨고 사람들과 거리는 두라고 하셨지만 주님께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올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적 많지만 우리를 화면 앞으로 바짝 당기셔서 그 말씀 주목하여 듣게 하셨죠.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너무 감상적이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예표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첫 열매를 거뒀던 그 절기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날과 맞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과 권세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건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할 그 복을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가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철전지 원수였던 우리가 주가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을, 그 허망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오래전에 체육부 장관을 지낸 이영호 장관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이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 그의 삶을 정리를 해보았답니다. 그러면서 내 남은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보자 결심을 해요. 몇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 인생을 살면서 배웠던 것들을 수필로, 이제 수필집으로 쓰기로 결심을 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서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었는데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많이 보낸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분이 투병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경험해요. 목표가 하나 추가되는데요, 성경을 통독하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추가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내가 살아온 60년 가운데 가장 값진 한 해였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얻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이 믿음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60평생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감사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우리는 돈이 없으면 잘 못 살 것 같고, 유력한 사람을 알아야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배운 것이 내 삶의 길을 연다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 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인맥으로도 살 수 없고 가방끈으로도 취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께 얻은 가장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 중에도 살아갈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이 믿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란 사람이 있는데 1871년에 시카고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의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이 영국에 갈 일이 있어서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배에 가족들만 태워서 홀로 미국에 남게 되죠.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다른 배와 침몰을 합니다. 완전히 가라앉아요. 그 사랑하는 내 딸이 현장에서 그대로 죽고 아내만 건짐을 받습니다. 아내가 영국에 구조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붙입니다. 혼자 살아남았다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자 남아있는 그 아내를 영국에 이제 데리러 가려고 그도 똑같은 배 타서 대서양을 건너죠. 그런데 그가 그 배 위에서 찬송가를 짓습니다. 그 극심한 슬픔과 고통 중에, 또 엄청난 환난 가운데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 스페포드가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입니다. 놀랍죠? 어떠한 역경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풍파가 내 삶에 찾아와 나를 덮치려 하십니까? 내 믿음을 요동케 하는 시련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셔서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 나 심령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인생의 감사인데, 우리가 이 맥추절에 받은 놀라운 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애타게 기다렸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헌금으로 분립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장 귀한 은혜가 시작된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열두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임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정말 우리에게도 오셨죠. 어떻게요? 주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게 없고 불평할 게 많은 지금 내 형편 중에도 변함없는 진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에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 평생의 주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보증하신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맥추감사절 설교 준비를 시작했을 때 당연히 맥추감사절 이 설교 중에 감사의 증인 간증자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안해 주신 마음이 네가 감사의 증인으로 서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감사할 것이, 감사의 간증을 할 것이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올해 결혼 8년 차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 몇 년간은 자녀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외국 생활도 잠시 했었고 뭐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주시질 않는 거예요. 마음을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맥주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엔 주시겠지 했던 기대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허락하심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감사보단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자라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이 상황에서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 가정이 그토록 원하는 그 첫 아이, 그 자녀인데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첫 열매, 가장 귀한 첫 열매로 아낌없이 주셨더라고요. 그것 깨닫고 아, 지금 이 상황 중에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럽더라고요. 어떠한 형편 중에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니 지금 내가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모든 마음의 묵상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정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올려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날 주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직 주시지 않은 것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증할 것이 없다 여겼던 제 안에,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가 없던 제 안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주야, 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다 고백해 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의 그 감사의 고백 받았다. 고맙구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증인으로 주 앞에 서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중에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감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믿음에 눈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 이미 주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보이실 것이고 내 삶의 어떠한 역사도 응답도 있기 전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내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미 충만한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더 깊이, 더 놀랍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으시다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고 왜 감사할 것이 내 삶에는 없는가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감사는 여건과 형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로 인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떠한 형편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로 주께 열매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막혀있는 내 삶의 은혜의 문이 열려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말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이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막혀있는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 한번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심령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분 바라보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가 찾아갔소서. 그 심령을 위로하소서. 어, 성령 하나님, 주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놀라운 감사의 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가 오 안에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열어가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주께 열매 올려드리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맥추감사주일 우리를 위해 첫 열매가 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 중에도 감사로 은혜의 문을 열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안에 감사의 증인들이 세워져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할 여름 말씀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온 교회 안에 부어주옵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모든 성도와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나님 속히 멈추어지고 열방에 막혀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북한을 긍휼히 여기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중국에 묶여있는 탈북민들과 억류된 주의 종들을 보호하셔서 하루속히 석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 드린 모든 예물과 특별히 마음을 모아 맥주 감사헌금을 주께 드린 손길을 귀히 받아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한 교회가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한 모든 성도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